안녕. 오늘도 당신과 썸 타러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팅, 아이돌 블라썸의 성종입니다. 성종과 함께하는 아이돌 블라썸 17번째 밤입니다. 쫑아 인스피리 우리 아이돌 블라썸 친구들 쫑아 안녕 안녕. 아까 제가 사실 시작 전에 댓글 봤는데 허니 머스타드 옷이라고는 스타일링이 제가 항상 이제 블라썸 시작 전에 인스타 스토리나 이제 포켓돌스로 피드나 이제 뭐 시크릿 메시지로 항상 보내드리는데 머스타드 옷 뭐야? 다들 내 옷 보고 머스타드래. 아니 사실 너무 멋있다 이럴 수 있는데 하니 머스타드 나와. 나와. 맛있다래. 네, 머스타드 귀여워. 수진님도 오리고기 찍어 먹을래요. 오리고기. 성정아찡님께서 치킨 너겟 찍어 먹을랴. 로미부부님 감사합니다. 리규님 크크크 하고 쫑신민님도 귀여워. 그리고 효니사랑님도 허니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오리고기 맛있죠. 오늘 또 먹는 얘기 나왔네. 너무 맛있지만 오늘은 우리 오리고기도 좋고 허니 머스타드 옷도 좋지만 오늘 또 BDC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 블라썸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블라짤 플러스 다시 듣기로 다시 듣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죠? 다들 알지 알지라고 김명수님도 알지 알지 소라님도 알지 리균도 이쪽 하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블라블라 성정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딱 두 분에게만 드립니다. 제 폴라로이드 사진 사인을 더해가지고 드릴 예정이에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다들 이 두 분 꼭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블라블라 앱에서 왼쪽 위 제 얼굴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팔로우 버튼 클릭하고 생방송까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발표하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 블라썸을 위해서 만든 블라꽃 벚꽃 효과 아시죠?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면 이 벚꽃 모양을 클릭하시면 샤랄라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채팅창 오른쪽에 있는 분홍꽃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도 아이돌 블라썸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 등 많은 친구들이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계세요. 쫑언님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지금 블라썸 해외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신 블라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쫑이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에게 후원톡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낼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방송에서 왼쪽 위 말풍선 버튼이랑 제 계정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요 저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도 뭐의 썸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뭐의 썸. 오늘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쫑이와 썸타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저 쫑이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너밖에 안 보인다 님께서 오늘 좀 우울했어. 아이고 왜 우울했어. 쫑이가 또 블라썸 하니까 우울한 감정 쫑이한테 힐링받고 갔으면 좋겠어. 뽕뽕 님께서 배경 존에 아 배경 예쁘다고 뭐의 썸으로 보내줘요. 지금 배경도 예쁜 건 아는데 지금 뭐의 썸 시간이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뭐의 썸으로 하는 걸로. 네, 체리맛 우농님께서 오늘도 야자하고 왔어. 아이고 야자했어. 고생했어. 성성옥규님께서 아구찜 먹었어. 아구찜 먹었어. 아구 잘했어. 장민미님께서 깁스했어. 아이고 깁스했구나. 아, 요즘에 사실 다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저 포돌로도 많이 다친 분도 계시고 코로나 걸린 분도 계신데 다들 건강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쫑프 얘기처럼 우리 건강길 진짜 건강 꽃길만 걸읍시다.
네, 더님께서 수업해서 목 아팠음. 수업해서 목 아팠구나. 그래, 혹시 강의를 하시는 건가? 강의에서 목이 아픈 건지 아니면 이제 수업을 들으러서 목이 아픈 건지 궁금한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음. 숙제했음, 고생했음, 건강하자고. 맞아요. 입이 말라서 물 마셨음. 영수님께서 입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목도 안 아프고 건강해진다고 해요. 우리 신체에 피가 거의 몇 퍼센트죠? 90%인가? 몇 퍼센트지?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피가 거기 중에서 물이 많잖아요. 70%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분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마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영지물이나 차 물로 먹어요. 그래야 목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예. 지은이다님께서 립밤 발랐어? 잘했어. 아이고. 립밤 바르는 거 좋지. 요즘에 건조해서 립밤 자주 받았으면 좋겠네. 가은이유님께서 시어머님. 아, 나 시어머님 같다, 지금. 아, 시어머님 아니고 건강 전도사자. 그래, 건강 전도사가 좋다. 시어머니는 내가 잔소리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나랑 아니, 비밀 결혼했는데 내가 시어머니까지 되면 내가 지금 몇 역할인 거야? 나 지금 결혼도 했지. 남편이자, 시어머니자, 할머니자, 그리고 뭐 건강 전도사자. 또 상담소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소처럼 이송종 박사의 뭐 상담 도와주고 거의 맞는 캐릭터네. 이송종 원맨쇼라고. 맞아요. 이건 제가 다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블라썸 이송종 없으면 진짜 그 찐빵으로 따지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찐빵 자체가 없는 거야. 기계만 있고 찐빵이 없어. 이성전 능력자라니. 그죠? 여러 가지 역할에서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라썸 하면서 많이 배우고, 아, 나의 재능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우리 BDC 만나볼게요. BDC의 데뷔곡이죠? 기억이 되고 싶어 듣고 올게요. 아이돌 블라썸스 픽 아이돌 BDC 성준 시윤 정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스 다카포 안녕하십니까? 비디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이돌 블라썸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BDC에서 만능캐가 되고 싶은 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능캐. 네, 안녕하세요. BDC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네, 리더. 네, 안녕하세요. BDC의 보컬 윤정환입니다. 네, 보컬 정환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제 첫인상. 네. 저는 네네. 약간 시윤 씨. 그 저희 회사 선배님의 대위 아, 데뷔시스의 대위 네네네. 대위 선배님이랑 뭔가 씨. 예. 되게 느낌이 비슷한 것 아, 같아가지고 그래요? 나 대위 씨를 한 약간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보고 싶네요, 한번. 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제 느낌이? 네. 워낙 옛날부터 노래를 너무 네. 너무 잘 들었어가지고 약간 맞습니다. 떨려요, 아, 지금. 그래요? 아, 인피니트 때 많이 너무 떨립니다. 봤구나. 그때 네. 나이대가 다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가 저희 초등학생 중학교 때 네. 많이 봤겠네. 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자랑으로 아. 네네. 맨인러브 아, 시훈 씨가 네. 맨인러브 네, 그리고 네네. 데스티니 네, 이런 거 했었습니다. 2013년이죠. 그죠? 예, 제가 21살 때인데 깃털 모자 쓰고 아. 그때 어떤 파트를 맡으셨어요? 저는 그때 네. 이제 맨인러브에서 앞에 네네. 처음에 동무 두 분이서 네, 맞아요. 호야 호야 씨랑 동무 이제 동우 선배님이랑 씨랑 제가 예. 동무 선배님 파트 네네. 동우 했었습니다. 씨 네. 잘하셨네요. 동우 씨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장기자랑에서 인피니트 노래를 했다던가 그런 적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장기자랑 춤을 안 했었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되게 즐겨 불렀었습니다. 어떤 노래요? 내 네. 거하자도 많이 아, 성준 씨는 내 네. 거하자. 추격자도 많이 불렀었고. 추격자 너무 좋죠. 아, 너무 제가 또 좋아합니다. 센터 샀잖아요. 네. 아, 이제 허벅지 이제 아, 쓰는 맞죠. 안무가 또 네. 돋보였고. 네, 우리 정환 씨는 어땠어요? 네. 아, 잠깐 좀 너무 긴장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인피니트 선배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는 게 감사합니다. 추격자 노래가 나왔을 때 이제 초등학교 네네.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네. 나 20살 때 네, 5학년이었구나. 그때부터 네네네. 쭉 많이 듣고 네. 태풍까지도 많이 듣고 오. 좋아했었는데 이제 앞에 계시니까 좀 긴장이 그렇죠. 많이 되네요. 아니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그 있는 안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친한 형이랑 와서 그냥 수다 타임 한번 네. 커피숍 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장 풀렸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다들, 뭐, 엠미님께서 헉, 나랑 띠동갑이다. 어?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8살 차이 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다들 귀엽대요. 아, 파이팅 하시고 나랑 동년배래요. 동년배. 네. 동년배라고 아, 네,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가보자고 하시고 각기들이래요. 아, 네, 귀엽대요. 각기 아닙니다. 각기.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서 조카님들이래요. 네, 조카님들과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조카하니까 약간 발음이 너무 세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네. 방송에서 본인 소개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뭐한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좀 붙이잖아요. 네네네. 전 대부분 인피니트의 막내 성종이라고 좀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성종 씨가 특별한 수식어를 자주 붙이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네. 어느샌가부터 안녕하세요 BDC의 만능캐가 되고 싶은 성준입니다를 네네. 좀 자주 했었어요. 만능캐 아까도 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만능캐. 그러니까 뭐 보컬, 댄스, 뭐 예능 말하는 거 다 포함해서 뭔가 욕심이 네. 좀 많아가지고 성준 씨가 네, 뭐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일단 저질러 놓자. 저질러 놓자. 그럼 잘해지겠지. 약간 이런 심정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서 비주얼도 하고 다 하시면 되죠. 우리 성준 씨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셋 다 네. 지금 청춘 만화 있잖아요. 웹툰에 아. 그런 약간 꽃보다 F4가 아니라 F3 같은 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 매력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키도 헌칠하시고 피부도 너무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어리셔서 피부가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장빨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샵에서,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샵에서 한 3시간 받았습니까? 아니, 저희는 네네. 네, 아무래도 세 명이어서 금방 걸리긴 하지만 1시간 정도? 네, 1시간 반이면 끝나요.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래 남자부터 1시간 반 정도 네, 되니까요. 네, 네. 그래도 피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한 피부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사실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뭐 예능, 뭐 연기 진짜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다방면으로 재능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BDC도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이돌 블라썸 선정 2022년 꼭 주목해야 할 아이돌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네, 2022년에 꼭 주목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세 분을 BDC를 네 우리 정한, 시윤, 청준 씨를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매력을 마음껏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 성종이가 생각하는 아이돌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이름하여 BDC 만능캐가 되어줘. 되어줘. 네 벌써. 넘나 귀여운데요. 우리 블라썸 친구들 또 피네 여러분들도 BDC에게 보고 싶거나 우리 멤버들이 이건 잘해요 하는 매력이 있다면 채팅으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오. 한번 볼게요. 시그니처 나왔고 조카님들 계속 조카님들이래. 아, 왜냐면 저희 인스피릿 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다들 조카님들이라고. 아, 저희는 뭐 이모. 네 이모. 아니 누나. 누나. 뭐야. 아, 죄송해요. 내가 나이가 있다 그랬구나. 그런 말 뻥이고. Sister, 어려요. 10대요, 10대. 아, 그죠. 친구. 마음만 친구. 네.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라고 하세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이돌이 좀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액션인 것 같은데. 아, 그죠. 우리 세 분은 리액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제가 하는 말마다 리액션 해주시니까 네. 너무 뿌듯하고 좀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리액션 더 많이 해주시고 네네, 지금처럼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몸풀기 테스트로 오자 토크 한번 해볼까요? 오자 토크. 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긴장될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저로 시작해서 성준 씨, 네. 시윤 씨, 정한 씨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자 토크. 오늘 뭐 했음? 네, 우리 성준 씨. 너무 어려웠나? 오늘 뭐 했어? 뭐 오늘 샵 갔성 이것도 되고. 오늘 망했다. 여기 옴. 네. 아, 네. 됐어요. 네. 여기 오늘 옴. 네.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리더. 네. 네. 다섯 글자. 아. 다섯 글자로 해 주시면 돼요. 아, 오늘 뭐 했어? 네, 오늘 뭐 했어? 네, 오늘 뭐 했어? 갑자기 시키니까 이거 되게 떨리죠. 오늘 뭐 했어?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왜 못 잤어? 왜에 못 잤어? 왜에 못 잤어? 네. 나 계속 어려운 거 시키죠. 일이 있었어. 일이 에이. 있었어. 오케이. 이제 그러면 정한 씨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했어? 누워 있었어. 누워 있었어. 어떻게 누웠? 어떻게 누웠?
똑바로 똑바로 누움. 네. 오케이 누움.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당황하게 했는데 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긴장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한 100%에서 한 80%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괜찮죠? 이거 안 그렇죠? 왜냐 이거는 계속 우리 해나가면서 아, 네. 아직 우리가 40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40분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BDC 만능케가 되어줘 시작해 볼까요? 네, 저 성종이가 생각하는 아, 가끔 게임 소리 나서 놀랬죠, 다들. 아,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 성종이 생각하는 아이돌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순발력입니다. 아, 맞죠. 순발력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돌은 순발력이야. 그죠. 왜냐면 갑자기 뭘 시키고 맞아요. MC가 뭘 시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의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아, 제가 데뷔 초 때 진짜 예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고정을 6개 했어요. 저 혼자 막내인데 좀 튀어가지고 5개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활동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좀 필요한데 아 그러면은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제가 제시어를 좀 드리고 멤버까지 네. 랜덤으로 제가 한번 뽑아드릴게요. 먼저 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신지 뭐 저요. 혹시 리더 시은 씨가 먼저 가운데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순발력이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삼행시를 어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으이그. 삼행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제가 제일 마지막인 건가요? 네네 채수로 가운데 제가 순발력으로 네. 잡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시은 씨 그 다음에 정한 씨 성준 씨 네.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어는 우리 이렇게 채팅방으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인스피디시랑 우리 많은 팬분들이 BDC로 해볼게 그러면. 아, 좋습니다. 자 시훈 씨부터. 아 제가 첫. 네 첫 번째. 아, 첫 번째로. 첫 번째. 자 B.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BDC로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할 게 없습니다. 아 이게 이미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약간... 그러면 내가 다른 네. 거 드릴게요. 네. 잠깐만. 맞는 K로 해보자. 맞는 K. 자. 나 왜 이런 말했지? 아 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괜찮았어요. K 어려운데? 자 오케이. 해볼게요. 자 만. 만만하네 BDC가. 능. 너가 하는 거지. 아 전가요? 시윤 씨가 다. 아, 네, 형이 하나 다 하고 내가 하나 다 하고. 하나 다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줄 알았구나. 아, 네. 시윤 씨,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 이랬구나. 아, 네. 시윤 씨 예능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왠지 시선이 자, 바로 천천히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나 아니야. 한 명이 다 하는 게 다들 지금 크크크 두 번째 당황. 그 다음에 마스크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맞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마스크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생각 좀 이제 정리됐나요? 네 이건 바로 해야 돼. 순발력. 아 좋습니다.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걸로 막 이렇게 질러주셔도 돼요. 네. 자 마.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스.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크. 크 완전 멋있었다 인정. 이건 뭐 그렇지. 아, 진짜 잘했다. 자, 이거는 잘했다. 진짜 인정해줘야 돼. 아, 댓글에. 크 생각이 아예 안 났어. 진짜 크 나도, 크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나 혹시 크 하면서 침 뱉으시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다들 지금 찢었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쌉 인정이라고. 됐나요, 그거? 네,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에서 그만큼 잘하셨다고, 시현 씨가.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자죠. 우리 정한 씨가 긴장 될 텐데, 자, 뭘로 할까? 신기루로 할까, 신기루? 앞에서 너무 잘했네. 신기루. 아니 부담 안 가도 되고 정환 씨 그냥 막 질러 주시면 돼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 리액션 자, 열심히 해주. 네, 우리 시윤 씨랑 믿어본다. 성준 씨랑 제가 리액션 열심히 네. 해줄게요. 그냥 우리 그냥 신기루 말고 이성종으로 가자. 제 이름으로 갈게요. 와 당황했죠. 이거는 근데 다른 의미로 이건 못하면 안 돼.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 정환 씨께서 팬이라고 했으니까 5학년 네. 때부터 이성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성종 선배님. 좋아요. 성공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종일이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인정. 100%에서 한 99점 드리겠습니다. 99%. 예, 이 정도 진짜 잘했어요. 아, 1점 아깝다. 안 들었으면 됐는데. 아니, 0.1%는 나중에 또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니까 좀 낫죠. 그죠, 두 분은. 근데 우리 편하네요. 우리 성준 씨는 어떻게 근데? 성준 씨 어떡할까요? 네. 자, 성준 씨. 네.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너무 떨려. 뭘로 할까? 자, 클라이막스니까. 네. 블라썸이라고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 블라썸. 식욕자도 있고. 네.
인피니트는 어떨까요? 어 인피니트로 네 글자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마지막이니까 네. 인피니트로 우리 성준 씨 할게요. 자 네. 바로 갈게요. 네. 자 인 이제 나왔습니다. 피 피 피로 피곤하시죠? 오 저 저 넘겼어 넘겼어. 니 니 니 니가 가라. 아 와이 괜찮아 괜찮아. 아무 말. 자 마지막 트 트집 잡지 마세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인피니트가 어려운데 저도 신이 아니 잘했어요. 그래요. 진짜 잘했어. 왜냐면 니가 가라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거라서 재밌었던 것 같고 맞아요. 트집 잡지 마세요 하는 게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인피니트라고 예전에 신이 네. 때 많이 4행시 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사실 인피니트라는 예전에 단어가 어떤 예전에 뭐라고 했지? 인 인사 똑바로 해. 피 피 하고 니 니가 더 열심히 해. 오. 트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더 못할 것 같아. 역시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잘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이 너무 다 저보다 센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순방력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상황극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상황을 BBC의 팬사인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성팬 피네고요. 네. 성종이가 온 상황입니다. 제가 팬이에요. 피네. 엄청 팬이고 어떤 질문을 방어하지 않고 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분 모두 네.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네. 세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팬사인회 하면 노래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비즈 나오고 있죠. 팬사인회야. 대면. 네. 대면으로. 이제 코시국 아니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황극 시작.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오, 잘 지냈어요. 비네 비네 우리 비디씨 비디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빠 오빠라 부르겠지? 김 묻었어요. 세 분 다 김 묻었어요. 잘생김. 아 양치 안 하고 왔는데 이게 들켰네. 아 우리 형들 아 오늘 혹시 밥은 뭐 먹었어요? 아까 샌드위치 먹고 왔어요.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뭐 먹었어요? 그 지하철 네. 지하철 샌드위치 3초가 나나 18년 맛있었겠다. 네, 맛있었어. 저 점액추 추천해주세요. 점액추. 아 오늘 저녁은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좋고 네. 뭔가 가볍게 이렇게 성인이시죠? 네, 성인이에요. 네, 그러면 20살입니다. 20살. 네, 20살. 가볍게 그럼 뭐 맥주 네.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곱창. 아, 곱창. 네. 곱창 가볍지 좋아요. 않나요? 저 오빠랑 오빠가 아니라 형들이랑 곱창 먹고 싶어요. 아, 먹을 수 있죠. 어떻게 좋아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네? 먹을까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오늘 감동 감동. 아니, 저 여기 배달 시켜야 되나요, 일로? 배달 좋아요. 배달. 그 형들 오늘 샵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온 거 맞아요? 네 갔다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샵 안 갔다 와도 잘생겼는데 다음에 갔다 오지 마세요. 더 우리 피네에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런 팬분도 계실 수도 있어. 저 오빠들 숙소 너무 궁금해요. 숙소 어디예요? 숙소요? 언제나 피네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저희는 피네 마음속에 항상 삽니다. 맞아요. 우리 꿈에서도 만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힘든 네. 것보다 네. 선배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지어짜나요 벌써 한 번. 근데 피네여서 피네 비밀 같죠. 왜냐면 이제 피네 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해봤는데 당황하지 않고 우리 BDC 멤버들이 잘 답변해줘서 놀랐던 것 같아요. 숙소 어디 했는데도 그냥 뭐 내 마음속 이렇게 하니까 팬들 더 좋아할 것 같아. 사실 그 말 들으려고 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진짜 정답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예, 역시 최고의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댓글창에 팬 잘할래 미민 쫑 크 센스
그리고 성종이 팬싸 안 한지 오래돼서 다 까마게. 네, 제가 팬싸를 대면 팬싸를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네, 성종아 우리가 그랬구나.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 내가 그냥 이거 상상이고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우리 BDC 멤버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더 약간 내가 당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따 내가 더 당황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BDC 씨와 이은상 씨가 함께한 얼굴 뚫어지겠다 듣고 올게요. 저 성종이가 생각하는 아이돌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두 번째 바로 진행력입니다. 오, 진행력. 진행력 너무 중요하죠. 사실 활동하다 보면은 음악방송 MC라던가 라디오 DJ 또 한 번쯤 해보고 싶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이렇게 저쯤 DJ 어떤가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 시윤 씨가 음악 방송 MC, 라디오 DJ, 고정 DJ. 고정 DJ 좋죠. 언젠간 제가 해보는 게 목표다. 목표다. 라고 항상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윤 씨. 예,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음악 방송 이제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대기를 할 때 MC 분들을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한 두 달이라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네, 고정 가야죠. 정한 씨 고정 갑니다. 한 1년 반 동안 하려고요. 네, 1년 반. 저. 자, 성준 씨는 어때요? 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뭐든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 DJ도 DJ도 하고 음악방송 MC 뭐 예능 MC. 네,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정이 가득한 우리 BDC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요즘에는 그룹별로 자체 콘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MC 역할하는 멤버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행력을 한번 뽐내봅시다. 우리 자, 진행력이에요. 긴장 조금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배워서 저처럼 이렇게 DJ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리실 거예요. 세 분 다. 네. 세 분 같이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자, 못 불고 계십니다. 실수로. 자, 그러면 멤버들이 목소리도 좋아서 라디오랑 진짜 찰떡일 것 같은데 제가 사실 EBS 라디오 미드나잇 블랙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DJ를 했었는데 오프닝 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했던 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 리더 시윤 씨가 DJ가 되어서 오프닝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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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GM 나올게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꼭 있었죠. 이 일기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건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를 쓰게 한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하루의 날씨를 쓰라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날씨는 어땠나요? 다들 맑아 보이는 가운데 혼자만 눈보라가 몰아친 하루를 보냈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처럼 조금 흐린 하루를 보냈나요? 어떤 날은 맑지만 가끔은 나쁜 날씨도 반복되기에 그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만능캐 DJ 시윤입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 시윤 씨? 잘한다. 발음 딕션도 너무 좋고 틀리지도 않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준비한 래퍼거든요. 아, 역시 래퍼. 래퍼라서 야 다르네. 찢었다. 그래서 발음 딕션이 너무 좋아. 진짜 찢었다. 찢었다. 혹시 두 분 중에는 또 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뭐 황준 씨나 정한 씨 중에 이거를요? 예. 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성준 씨가 한번 해보는 걸로. 나는 자, BGM 주세요. 좀 느끼하고 다른 BGM.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꼭 있었죠. 이 일기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건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를 쓰게 한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하루의 날씨를 쓰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날씨는 어땠나요? 다들 맑아 보이는 가운데 혼자만 눈보라가 몰아친 하루를 보냈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처럼 조금 흐린 하루를 보냈나요? 어떤 날은 맑지만 가끔은 나쁜 날씨도 반복되기에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만능캐 DJ 성준입니다. 와, 쌍꼼쌍꼼하다. 댓글에도 쌍꼼쌍꼼하대요. 너무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댓글에.
지금 발랄하대. 아. 상콤 발랄. 노래가 갑자기 발랄해져. 네. 낮 DJ 감성이고 아, 네. 우리 시온 씨는 이제 약간 블랙 감성. 아. 이제 밤 감성이고.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죠. 스위트한. 정원 씨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따 또 진행력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쇼님께서 세 명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활기차서 즐거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비디 씨는 세 분이 함께 계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래야 그렇죠. 빛납니다. 오늘 빛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한 씨가 음악 방송 MC가 되어서요. 우리 성준 씨랑 함께 오.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를 제가 오. 이제 앨범을 냈어요. 솔로 어. 앨범을 어. 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와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죠. 저도 그냥 정말 리얼로 할 거예요.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아, 네. 전 준비해 오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터뷰하러 날아온 성준 정원입니다. 예, 성준 씨 생각이 많을 땐 뭐죠? 레몬 사탕? 맞아요. 이번에 만나볼 분이 레몬 사탕으로 엄청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인피니트 성종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레몬 사탕 같은 남자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너무 반가워요. 비디 씨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MC를 보고 계시군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MC 1분 차. 네. 1분 차. 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다 너무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아, 이게 저희가 MC인데 진행을 이제 네. 성종 선배님께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네. 이렇게 아이돌 블라썸에 찾아와 주셨어요. 아, 네. 오랫동안 기다렸을 팬들에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돌 블라썸 친구들, 또 인스피릿 분들, 또 많은 청취자 분들, 제가 또 이렇게 음악 방송으로 컴백했습니다. 와우. 네, 솔로 앨범 처음 내는 건데요. 이번에 강렬하게 정말 무대를 한번 찢어봤습니다. 오우. 오늘 빨간색 의상을 입었는데 멋지죠? 노출도 했는데 어때요? 제가 약간 생맹인가봐요. 아, 왜요? 빨간색으로 안 보여요. 무슨 색깔로 보여요? 약간 베이지색? 베이지색? 맞나요? 아, 베이지색으로 다음 바꾸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또 인피니트 네. 하면은 명곡이 엄청 많잖아요. 아, 그쵸. 선배님 마음속 베스트 3 어떤 곡이 있나요? 저는 어?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요. 우리 후배님들은 네. 인피니트의 베스트 명곡 3를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두 분에서? 아,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눈물만. 눈물만. 헉, 눈물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 너무 좋아하시면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난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Me sing you. 너무 잘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정한 씨는 어떤 곡을 또? 제 네. 마음속 최애는 네. 데스티니가. 아~ 데스티니 너무 좋죠. 너무 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곡도 네. 뭐 있어요? Cause you're my destiny. 어. 와우. 네, 너무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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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홍준 선배님의 베스트 네. 3는 뭔가요? 어, 저의 베스트 3는 내꺼 하자 남자 사랑할 때 추격자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진짜 너무 좋죠. 제가 리즈였던 활동했던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네. 1위 곡 한 소절 짧게 가능하실까요? 1위 곡 한 소절이요? 어, 무슨 곡이었지? 어... 무대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좋아요. 확인해주세요. 이게 또 간질간질하게. 네, 네 지금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아직 실립 병아리 MC인데요. 네. 선배님의 MC 꿀팁이 있다면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아, 어디 가서 꿀리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조사를 해서 자신감 있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조급한 마음 없이 천천히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BDC 멤버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뭐 가르칠 게 없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무대 네. 소개해볼까요, 성준 씨? 그럴까요? 네, 달빛을 타고 온 BDC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와우! 아, 큐였구나. 큐! 너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사실 지금 댓글에 인재들이 여기 있네. 인재들이 여기 있대요. 야. 그리고 인가 녹화온 줄 알았대요. 오.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너무 잘하고 그냥 MC래요. 오, 네 명의 MC래, 네 명의 MC. 뿌뿌뿌. 너무 잘한다고 너무 스무스하대요. 아니 몇 번 해본 짬이 느껴진다고 한대요. 그래요? 해본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저희 막 네. 대기실에서 이런 거 많이 어, 아, 놀았거든요. 아 놀아요? 네. 대기실에 나타온 지훈 막 그렇게 성준입니다. 성준 정한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대해. 처음이긴 한데 아, 두 분에서 쇼쇼쇼 하고 네 맞아요. 괜찮으셨어요? 기대하 쇼쇼쇼 안녕 그리고 조금만 네. 기다려 인기가요 뭐였지?
뮤직 큐 이런 거 네. 엄청 형들은 이런 거 많이 놀고 저는 이제 그 지켜보는 그런 아 입장이었어요. 네, 지켜보는 그런 네. 포지션이어가지고 아니 우리 정환 씨는 지켜봤는데 확실히 눈으로 지켜보니까 배웠나 봐요. 아, 자동으로 그거 너무 잘해주시던데 맞아요. 당황하시지 않고 데뷔한 지 3년 되니까 이제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본다고 네, 맞아요. 네. 벌써 3년 차니까 네. 아마 4년 차 되면 더 잘해주실 네. 거고 아유. 빨리 우리 정환 씨, 성준 씨, 시훈 씨 음방지 MC로도 만나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뭐든 너무 좋아요. 예. 네. 우리 시훈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두 분이 하는 MC 보는 걸 어떻게 봤어요? 아. 네. 예? 어떤 것 같았어요? 두 분 모시고 잘했나요? 네. 아 네, 어떤 사실 것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그 중간에 있는 잠깐 무대에 대기실 그 대기실 인터뷰는 네네. 이렇게 길지 않은데 그죠 그죠. 아 잘했다. 예? 아 잘했다.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처음 치고 너무 잘했다. 그죠 그죠. 네. 아니면 내가 하면 더 잘했을 텐데 아, 이런 그죠,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싹 네. 거의 완전 프로 MC 수준으로 아, 그래요? 쉽지 않을까.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유라고 송으로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선이 왜 저한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갖고 있자.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시훈 씨 혼자 다 읽어주세요. 아 제가 혼자요? 네, 혼자 다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저는 이송정 솔로로 돌아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송 솔로로. 자 한번 음악 BGM 주세요. 대기실에 나타온 시훈입니다. 네, 성준 씨. 시훈 씨, 생각이 많을 땐 뭐죠? 네, 바로 레몬사탕이죠. 맞아요. 이번에 만나볼 분이 레몬사탕으로 엄청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솔로로 돌아온 인피니트의 성종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레몬 같은 남자, 상콤한 남자 이성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돌 블라썸에 찾아와 주셨어요. 네. 오랫동안 기다렸을 우리 인스피릿 팬들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스피릿 분들, 블라썸 친구들, 오늘 이렇게 시훈 씨가 MC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그래서 걱정 없고 오늘 솔로 앨범 잘 한번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뭐죠? 달빛을 타고 온 BDC의 네. 무대 만나볼까요? 네 기대하. 쇼쇼쇼 안녕. 너무 절반, 잘해주신데? 아, 절반이 날라갔는데 잘한다. 아니 잘했어. 왜냐면 혼자 하시니까 아, 절반 날려도 아 요정도면 왜냐면 준비 못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대본이 없던 거니까. 저는 원래 대본 없던 걸 잘 시켜요. 아, 대본 와도 봐도 소용없는 게 없는 걸 많이 시키기 네,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혼동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진짜 저도 이제 처음에 대본 딱 보다가 네네네 선배님께서 한마디 네. 딱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대본을 안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프리로 해야 더 자연스럽고 아, 네. 프리로 해도 너무 세 분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검증이 됐어. 이미 검증이 됐기 아, 때문에 네. 우리 이제 많은 음악 프로그램 뭐 PD님 작가님들은 섭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BDC 준비됐습니다. 아, 이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또 피네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정환 씨 애교 보고 싶대요. 아, 그 보고자 보고 싶어요. 네, 싶다네요. 우리 정환 씨가 막내인가? 네, 그죠. 아. 우리 막내 얘기 한번 가볼까요? 아, 귀합니다. 이거 귀하죠. 네. 1년에 한 번 이상 못 보거든요. 헉? 그럼 나 1년에 한 번 이상 못 보는 거 다 보는 거야? 그죠, 그죠. 네, 직관으로 이제 보시는. 네, 영광입니다. 자, 준비됐어요. 멘트가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멘트를 잠깐만요. 우리 채수로 한번 써주세요. 우리 인스피릿이랑 피네님들이 한번 써주세요. 귀하대요. 사실 네. 제가 약간 좀 네, 진짜 못해요. 꾹꾹깍까도 나왔네. 어휴 세상에. 꾹꾹깍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꾹꾹깍까 한 번이랑 생각이 많은데 레몬사탕이지. 와우.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이거예요. 안녕 꼬마 아가씨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색해야 돼요. 어색해 이건 귀여워. 아 어색한 건 진짜 자신 있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준비되면 자 레몬사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안녕 꼬마 아가씨. 뭐였더라 대사가? 생각이 많을 땐.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아. 옆에서 입술이 파를 돌리는데.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요? 농구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대사거든요. 나 이제 하는 거 네. 농구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 잘한다 잘한다. 사실 이거 클립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죠. 아, 사실 저 연기인지 모르고 19살 때 했던 연기예요. 아, 유정 씨랑 네. 했는데 네. 참 유정 씨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제 연기를 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니한테. 예, 하여튼 꾹꾹아까 해볼까요? 꾹꾹아까. 이거 엄청 귀여워야 돼. 엄청 귀여워. 이건 진짜 이렇게 쌍부이 하고 머리 대고 꾹꾹 깔깔 이렇게. 자 이번 연도를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아 이번 연도에는 얼굴에 약간 좀 판을 많이 깔아놔야겠다. 네, 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네.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안 되네요. 손이 안 올라가요 지금. 지금 혹시 네. 레몬사탕 먹고 싶죠? 아, 생각 많죠. 레몬사탕 다섯 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마음속으로 드렸던 생각하고 꾹꾹깍깍를 준비되시면 하시면 돼요. 네, 네. 빨리 하고 할 수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네, 자 네. 준비되시면 시작. 꾹꾹깍깍. 와. 와!
알겠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아니, 정한 씨 지금 보니까 역시 막내인 것 같아요. 이 옷은 블랙으로 입었지만 귀여워. 아, 꼬꼬까까한데 그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99년생이라고. 아, 01년생. 네, 01년생이고 네. 시윤 씨가 99년생이죠. 네, 아, 두 분이 네, 네. 99년생, 01년생. 어, 01년생이면은 어, 진짜 어리시네요. 너무 좋다. 나도 01년생 되고 싶다. 네. 22살. 네. 꼬꼬까까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아마 두 번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완전 네. 베이비야. 아. 베이비야라고 합니다. 우리 베이비 정환 씨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아이돌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인내심이죠. 아, 인내심. 사실 인내심 없어 아이돌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분이 매일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하면서 진짜 화낼 때도 있고 그냥 진짜 방송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솔직하니까 우리 비디 씨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우리 비디 씨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일 없었을 거야. 네, 나는 그랬어. 아, 네. 나는 찐으로 MC 하다가 에이 타고 아, 나가고 싶고 멤버들이랑 네. 방송하다가 네. 이걸 업고 나가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업진 않았죠. 전 프로니까 아, 네. 마음속으로 몇 번 엎었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내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멤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이 부끄러워 사실 잘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아하. 사실 이러고 싶지 않지 남자들끼리. 아, 못하겠어. 나 뜨겁게. 그 멤버들끼리. 같이 있던 4년 내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4년 내내 한 적 없죠. 숙생을 하면서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랑의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네. 손 잡고 사랑해 하는 맞아요. 손 잡아도 네. 되고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 네. 손은 안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해 하면 돼요. 아,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신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랑은 듬뿍 담아서 귀엽고 깜찍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한 씨부터 왼쪽으로 순을 해볼까요? 정한 씨가 시훈 씨한테, 시훈 씨는 성준 씨한테, 성준 씨는 저 성종이한테 하면 됩니다. 저기가 자, 내가 볼 때 저기가 이제 문제가 여기가 마지막 관문이야. 저요? 네. 최종 보스 느낌.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귀엽게 깜찍하게 사랑해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해 사랑하면 안 돼. 따랑해라고 해야 돼. 따랑해. 아, 자 알겠죠? 사랑해 안 돼요. 사랑하면 다시 할 거야. 따랑해. 무조건 귀엽게인 거야 아니면 컨셉이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컨셉이 귀여워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정환 씨에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도는 걸로. 좋다. 네네. 네. 좋다.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내 눈을 받아봐. 자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해 볼게요. 정환 씨부터 시작. 사랑해. 그렇죠. 아 저도 시윤이 눈을 봐야 되죠? 네네네. 눈을 보고. 따랑. 오 귀엽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있어. 자 한 번 더. 따랑. 따라면. 네 이제 저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따랑해라고. 네 성주 씨. 아 못 보겠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시고. 너무 초록초록하네. 아닙니다. 오케이. 네. 인내심. 네. 후 하고. 따랑해. 나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한 씨게. 네. 따랑할게. 이게 좀 멀어서 아쉽다. 아우. 귀엽게 해야죠. 네. 정한이 따랑해. 좋다. 어우 좋다. 아니 정한 씨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저도 먹어만치 먹었는데 따랑해 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나는 우리 BDC 보다 따랑해 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정한 씨, 시훈 씨, 성준 씨 다 따랑해요. 저희도 네. 따랑해요. 따랑해요. 이제 오글거린다 이거 하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댓글로 네. 이제 댓글에. 우리도 해달라고. 아, 우리 인스피릿 네. 핀의 따랑이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인스피릿 핀의 따랑이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시작. 인스피릿 핀의 따랑이 I love you. 네. 다들 지금 여보 지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라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요. 이제 피네님이랑 우리 인스피릿 항상 사랑하죠. 네. 구청 앞에서 기다릴게 라고 하시는데 구청에서 이제 혼인 계약서 쓴 거죠. 혼인 신고 해야 되니까. 혼인 신고 해야 되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BDC 멤버들? 피디님들이 네. 이제 구청 간대. 가서 이제 쓰겠대. 오늘. 아, 내일.
오늘 다 왔으니까. 제 도장이 없어가지고. 아, 도장이 없었다. 마음만으로. 아, 마음만. 네. 마음의 도장 이미 많이 네, 찍었죠. 이미 찍었죠. 네. 순간 정적된 거 알죠? 네. 이게 어떻게 넘겨야 될까. 네. 아, 죄송하지. 내일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스케줄 있어가지고. 네, 지장 찍죠, 지장. 아, 지장. 아. 여기 지금 네, 아, 지장 찍. 네. 제가 최근에 사고 때문에 지문이 없었죠. 지문이 없었죠. 네. 없어도 안 되는 걸로. 자, 이리 와봐래. 완전 철벽이라 하시고 지문 삭제 그리고 아익 잘 빠져나가네 라고 하네요. 네, 이성준 먼저 찍자라고. 아, 저도 지금 지문이 사라져가지고 오늘 따랑이 하도 외쳐가지고 손가락 하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벌써 51분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BDC 성준, 시훈, 정한 씨와 BDC의 막는 캐가 되어줘 함께 했는데 네.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직접 성준 선배님을 뵐 수 있어서 네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 우선 굉장히 재밌는 이런 컨텐츠들로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네.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네. 저희가 또 바로 발 닦지 않고 바로 네네. 달려오겠습니다. 발은 닦고 달려오겠습니다. 발 닦고 네. 손만 씻고 끝나니까 네. 바로 오시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환 씨는 어땠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 스케줄도 되게 오랜만이고 이게 단체 스케줄도 오랜만이고 네네. 또 이제 선배님도 처음 뵙고 하니까 네네. 긴장이 사실은 들어올 때부터 많이 됐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들어온 지 네. 5분 만에 긴장은 사라졌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네. 네, 씻고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BDC 멤버들 세 분이랑 함께했는데 오늘 진짜 대유잼이었어요. 아, 대유잼이었고 네. 너무 잘해주셨고 사실 제가 좀 당황할 수 있게 질문 좀 드렸었는데 아, 너무 아무렇지 않듯 물 흐르듯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뿌듯하고 저도 오늘 잠을 잘 이룰 것 같습니다. 아, 잘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나 고마워 다들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쫑럽추님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싹우연님도 재미있었어 신났어요 또 놀러오세요. 재밌었으면 너무 네 클린돌 클린돌이래요. 클린돌 아, 되게 클린하대요. 저희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하루 두 번씩 이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대단합니다. 저도 오늘 씻고 왔지만 뭐 가서 또 씻겠지만 아, 네. 아 근데 두 번 씻어야 되네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 벗고 샤워해 뭐 옷 입고 샤워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이돌 블러썸에서 BDC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스 다가보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BDC 활동 더 기대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성종이와 상상 콘서트 제2탄 함께 할 거고요. 내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BDC 멤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 잘 자요.